이 포근하고 따뜻한 김오가요. 아주아주 두툼한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예 몸판 전체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입자마자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서 오. 심지어 놀랐던 게 이게 김오가 들어갔으면 좀 뻣뻣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판성까지도 넣어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뒤집은 채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겉과 안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짱짱한 신축성까지 있다 보니까 니트가요. 잘못 입으면 후질근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탄탄한 느낌으로 받쳐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모까지도 아주아주 밍크 담요의 느낌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 사양을 보시게 되면요. 한겨울에도 너무너무 잘 입겠구나. 느낌이 팍팍 오실 겁니다. 재킷은요, 잠시 후에 제가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게 되면 와인 색상에 반 터틀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단추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어깨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의 패턴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도톰하고요. 네. 안쪽에 기모가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옆쪽에 블루 색상은요. 노르색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정말 젊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터틀넥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딱 목 부분이 읍조이거나 답답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살짝 여유감은 있었고 그렇죠. 사실 이거는 그냥 아래쪽에 약간 도톰한 면팬츠 같은 거 입으셨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컬러는 고객님 집업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메가원 플러스라고 해서 안쪽에는 동일한 사양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신축성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짱짱해요. 이 정도로. 예.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뭐 골프 칠 때도 좋겠지만 예. 등산 가시거나 운동하실 때도 이만한 옷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지금까지 네 벌 보셨고 마지막. 네. 아마 가장 많이 입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지금 블랙 컬러로 해서 터틀넥 스타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장 재킷이라든지 코트 이너에 딱 입으면 괜찮으시겠죠. 네. 여기 아래에는 그냥 정장 바지 딱 받쳐 입으시고요. 네. 출퇴근하실 때 입으셔도 손색이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두께감이 도톰합니다. 여기 안쪽에 기모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니트에 기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재킷을 입고 있는데 뚱뚱해 보이거나 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든 게 뭐냐면 기본적인 디자인이면서 컬러도요. 블랙과 여기에 그레이의 톤의 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소재까지 있다 보니까 칼바람과 보온성을 한층 더 극대화시켜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이요. 아주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데일리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같은 날씨에는 요거를 아우터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날씨가 정말 체감온도 영하 10몇도, 20몇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요거를 이너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조명 때문에 정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저 덥습니다. 안쪽에 그냥 셔츠 하나만 맞춰 입었는데 그 정도로 덥다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온성과 스타일까지도 모두 다 느낄 수가 있고요. 저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딱 보는 순간 그 회사 안에서 업무 보시는 고객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도 실내 온도가 적정 유지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재킷이라든지 그 입는 대신에 요거 입고 있으시면 너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좋죠.